광주 전남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주민공청회를 강하게 반대하며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.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신규 댐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화순 동복댐과 전남 순천 옥천댐 등을 발표했습니다.